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여러분들도 꼭 실험해보시고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은 테크닉을 설명하기 전 이론 설명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치면 왜 손뼈가 으스러질까요? 그건 바로 주먹이 벽을 치는 순간 동일한 힘으로 벽도 주먹을 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모든 작용의 힘에는 그와 동일한 크기의 반작용의 힘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 법칙이 현실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저는 물리적 법칙은 단지 물리 세상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높아지기 위해 지하도 깊게 파야 하듯이 인간도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면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이 튼튼하기 위해 내면도 튼튼해야 한다는 법칙은 단지 물리적 법칙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이 둘은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물리 법칙을 넘어 우주의 법칙 혹은 세상의 순리와도 같이 많은 곳에 적용이 됩니다. 다시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법칙에 의해 여러분이 한 방향으로 힘을 보내면 그와 동시에 반대의 힘이 여러분에게 가해질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짝사랑하는 이성과 잘 될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이성은 나를 더 싫어하는 것 같고 돈을 벌 거야 라고 사업을 시작했더니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술을 끊을 거야 라고 다짐하니 술이 더 마시고 싶고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하니 치킨을 더 먹고 싶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경우를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에너지를 보내는 순간 그와 반대되는 반작용의 저항의 에너지가 동시에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역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걸 원해 라는 에너지와 그것과 반대되는 저항의 에너지 사이에서 미친 듯이 갈리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그 과정에서 99%의 사람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대립되는 두 에너지 사이에서 미친 듯이 짓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쉽고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 소원과 반대되는 반작용의 힘과 부딪히면서 압박을 받는 걸까요? 여기서 차르 공예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에 둥둥 떠다니면서 한 손가락으로 차르를 조각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손가락을 차르게 대는 순간 계속 앞으로 밀려날 테니까요.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차르를 조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양손으로 조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른쪽에서 힘을 가할 때 왼쪽에서 차르를 밀어주며 버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차르의 모양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힘의 작용으로 인해 그 사이에서 차르기 반죽되어 공예품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으로 박수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되는 힘을 가진 두 손이 서로 마주칠 때 박수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 때문에 불교에서도 한 손 박수는 어떤 소리가 나는가 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 여러분이 벤치를 아래에서 위로 밀지만 동시에 벤치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힘이 저항으로 인해 가슴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즉 법칙은 바로 이거입니다. 반대되는 두 힘이 만나는 곳에 새로운 결과가 창조가 됩니다. 이걸 현실화에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겠다는 창조의 힘, 동시에 그와 반대되어 여러분들의 방해하는 역창조의 힘, 창조의 힘, 역창조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역끌어당김의 법칙. 이 반대되는 두 힘이 미친 듯이 마찰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서 너무 큰 에너지로 인한 성장통을 겪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과정에서 99%는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버티고 나면
성공적으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공예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뜨거운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듯 반대되는 두 힘 사이에서 여러분의 결과도 아름답게 빚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반대의 힘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반대의 힘을 가면 어떨까요? 다이아몬드가 대자연 속에서 수만 년 동안의 압력을 견디면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쉽게 랩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가 있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낫 테크닉입니다. 낫 테크닉은 평소에 내가 원하던 것을 반대로 부정하는 테크닉입니다. 실제로 형이상학 스승인 네빌 고다드도 낫 테크닉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유명한 네빌 고다드의 사다리 실험이 있습니다. 네빌은 청중들에게 사다리를 현실화하는 것을 도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테크닉을 알려주었죠. 첫 번째는 매일 밤 잠에 들면서 사다리를 반복해서 오르고 내리는 아주 선명한 상상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깨어있는 동안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를 반복해서 되뇌도록 시켰습니다. He says, we want to get one thing perfectly clear. If you want to give money today, you're not allowed. And you are never to give me any money. How is this guy going to get around this? He's got to be some kind of fraud. He says, I'm going to teach you right now how to climb a ladder. And what you must do to prove that I'm wrong is do what I'm telling you to do. And if it doesn't work out, I'm a fraud. This is the way you climb a ladder. First of all, right now, picture a ladder in front of you. Picture it. You can do it. And you must do this or nothing I'm teaching you will work. You must put inside your wallet. When you open your wallet, you have to read it. You say, I will not climb a ladder. I will not climb a ladder. You must mean in your heart that you will not climb a ladder. Put it down. I won't climb a ladder everywhere. And for 3 nights, you have to climb the ladder until you sleep. And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make sure it's something you see every day. I will not climb a ladder. And I thought, this guy is fucking nuts. But I took his challenge, and I climbed a ladder to sleep for 3 nights. My mother called me. She wanted me to come see her on Saturday. Get off the bus, and I'm walking to the house. My father's on top of the roof. And he said to me, son, would you hand me that bucket of paint? I picked up the bucket of paint, and I almost fainted because I'm halfway up the ladder. And I had written, I won't climb a ladder on everything. It was on the wall. It was exactly like he said. 이걸 대략 일주일 동안 반복하도록 시켰죠. 그리고 해당 사다리 실험은 효과가 너무 뛰어났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제가 저희 직원분들에게도 시켰는데, 저희 직원분들도 경험을 했고, 셀 수 없이 많은 분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다리 실험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수년 동안 사다리를 볼 일조차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다리를 오를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빌의 테크닉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사다리를 오르는 걸 창조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를 거야 와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라는 상반된 개념을 동시에 집중시킨 겁니다. 사다리를 오르는 상상을 하지만 사다리를 오르지 않겠다는 반대의 말을 되뇌이는 건 정반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의 결과가 아주 뛰어났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다른 실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좋아, 사다리 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현실화 해보자. 그래서 제 여자친구에게 제가 무엇이든 현실화를 할 테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말해보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 귀에 속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은 24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단어에 따라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등에 우리가 말한 단어와 관련된 광고를 띄우는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그것조차도 방지하기 위해서 제 귀 속에 아무 단어나 속삭여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저에게 꺼낸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빨간 거북이.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셀 수 없이 많은 분들 중에 최근 1년 동안 빨간 거북이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테크닉으로
빨간 거북이를 본다면 이건 정말로 제가 끌어당긴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실화에 들어갔죠. 이게 제가 한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눈을 감고 빨간 거북이를 보는 상상을 했습니다. 길게도 아니고 딱 10초 정도만 했습니다. 겨우 10초 동안의 상상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제 눈앞에 빨간 거북이를 이미 보았습니다. 두 번째, 눈을 뜬 뒤 속마음으로 나는 빨간 거북이를 보지 않는다. 나는 빨간 거북이를 보지 않는다. 이거를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끝이에요. 그 후에는 전부 흘려보냈습니다. 이걸 매일 밤 반복하지도 않았고 일주일 동안 지속하지도 않았어요. 딱 그 순간에 모든 걸 30초 안에 끝냈습니다. 내가 빨간 거북이를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못 보면 어떡하지? 현실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때마다 전부 흘려보내고 최대한 빨간 거북이를 의심하지 않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로부터 이틀이 흘렀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마리오 카트 핸드폰 게임을 다운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게임 속 아이템 중 하나가 빨간 거북이였어요.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진 과정을 듣고 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연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닌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여자친구와 8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제 여자친구가 폰으로 게임을 하는 걸 4년 전에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그것도 한 3일 하고 지웠습니다. 평소에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제가 빨간 거북이를 현실화하니 이틀 뒤에 뭔가에 홀린 듯이 게임을 다운받는데 하필 그 게임이 수많은 게임들 중에 마리오 카트고 그 마리오 카트에 빨간 거북이가 나오는 것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단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게 재미있다고 해서 깔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실화는 꼭 나의 노력만으로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전체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합니다. 나에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든 갑자기 내 지인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든 우주는 어떤 식으로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이 우연으로 보여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제가 빨간 거북이를 현실화하고 게임을 하지 않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 수많은 게임들 중에 하필 마리오 카트고 그 게임에서 빨간 거북이를 볼 확률 그리고 이 모든 게 단 이틀 만에 벌어질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이미 일어난 뒤에 돌아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연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만 사실 과거의 제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 거북이를 본다라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찌됐든 다시 낫 테크닉으로 돌아와 볼게요. 왜 사다리를 안 탈 거야 라고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사다리를 탔을까요? 왜 빨간 거북이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빨간 거북이를 봤을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창조의 힘을 발산하면 세상은 역창조의 힘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 두 힘 사이의 압력으로 인해 결과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낫 테크닉을 사용하면서 세상이 역창조의 힘을 발산시키기 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역창조의 힘을 스스로 발산시키는 겁니다. 백신하고 약간 비슷하죠. 세상이 우리를 먼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먼저 면역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여친을 사귀고 싶어 라면서 창조의 힘을 발산하지만 동시에 나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아 라면서 역창조의 힘도 동시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는 집착과 결핍을 사전에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겁니다. 그 사람을 사귀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고백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럴 땐 not 테크닉으로 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 라고 정반대를 말하면서 결핍과 집착을 제거하고 우리 스스로 작용과 반작용을 인위적으로 동시에 만들어서 현실화의 가능성과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직 어떠한 결과를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걱정과 결핍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낫 테크닉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을 단지 소비식으로 끝내는 게 아닌 제가 빨간 거북이 실험에 적용한 방법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한 후 후기를 적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이 50만 구독이 될 수 있게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서 도와주시고 아직 저희 전자책 꿈과 창조를 다운받지 못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여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